고린도는 온갖 악행으로 소문난 도시였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6년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가 하면 자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돕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무리는 바울 편이라고 으스댔어요. 어떤 무리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무리는 베드로 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편이라는 무리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편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썼어요. 예수님이 나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썼어요.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말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